첫 번째가 놈인데, 놈하고 얼굴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네, 노, 놈하고 얼굴은. 놈은 뭐 되게 많이 나왔어. 놈은 여러분, 예전에는 일단은 되게 쉬워. 놈은 남자 여자 구별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8주차에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라고 배울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극에 따라 서로 삼았때니 아니할세. 뭐 이런 전차로. 그렇지? 어린 놈이 뭐제 뭐 뜻을 펼치지 못이 아, 제 뜻을 시라 펼치지 못하는 놈이 하니라. 이거 배울 거예요. 8주차 때 배울 거거든요. 그때 놈이 여러분 일반 백성이에요. 남자 여자 구별 안 했단 말입니다. 남자 여자 다 포함한 거였는데 지금은 남자만 여자만 남자만 그것도 높임 낮춤.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된 거야, 당연히 여러분?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얼굴 역시 18세기, 16세기 텍스트 소학언해할 때 8주차 때 배울 거예요. 예. 몸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몸과 얼굴 내 형체 모든 거는 부모님께 뭐한 거다? 받은 거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얼굴은 어디만? 여기만. 그치? 근데 이 당시 너야? 내몸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내몸 전체여서 지금 어디만? 안면만이야. 그 의미가 뭐 되겠어? 당연히? 당연하지 당연히. 축소가 된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음이 축소가 되고 짐승도 마찬가지. 생물, 무생물 모두 말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까지 포함했다가 그 짐승에서 누구 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사람만 뭐 했다. 뺐으니까 범위가 훨씬 더뭐 했을까 줄었겠지. 그게 바로 음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음이 확대는 여러분 지갑인데 재료가 좀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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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와 관련된 게 확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이 원래 종이지예요. 그래서 뭘로 만든 거야? 종이로 만든 게 지갑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지갑의 재료가 되게 많아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갑 옆에다가 뭐 하나 을까 동전 한번 써보세요. 동전. 동전 한번 써보세요. 동전. 동전은 동 뭘로 만들었을까요? 구리 그렇지. 구리로 만든 게 동전이었어. 근데 지금 구리로 만들면은 동전의 값어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그 재료가 훨씬 더 뭐하게 돼? 다양해졌어요. 좀 싸구려 많이 쓰잖아. 고개 보라. 뭐, 뭐가 돼요? 재료가 훨씬 많아진 거니까 통전도 의미가 뭐된 거?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수 확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진짜 씻을 새 손수였거든요 뭐만 씻으면 되는 거야? 손만 씻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엄마가 아들 가서 세수하고 와라고 했는데 손만 씻고 오면 등짝 맞잖아 어디까지 씻어야 돼요? 얼굴까지 씻어야겠지 이게 의미가 뭐된 거? 확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의미 이동이에요. 자, 역시 기본이지만 어리다 하고요. 어엽부다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아까 말했던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나왔어. 어린 백성이라고 해요. 어린 백성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였지만 그 당시엔 뭐 하다? 어리 석다 그러니까 어리 석다가 나이가 어리다가 되니까 아예 의미가 뭐한 거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뭐 됐다? 이동했다가 되는 거고 어엽부비 여요 그 당시에는 어엽비 여겨가 뭐야? 불쌍히 여겨가 되고 지금은 어엽비 여긴다는 뭐가 되는 거? 예쁘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쌍하다, 예쁘다가 되버렸으니까 의미가 완전 뭐된 거예요. 달라졌지. 그렇지? 그게 바로 뭐다? 의미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기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력한 아이가 첫 번째가 인정하고 두 번째가 수작 아 여기도 있구나 방송 이렇게 세 가지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방송하고 수작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인정은 놀랍게도 지금은 인정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인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뇌물이었어요 뇌물 사람 사이에 정 다르죠 두 번째가 방송인데 지금은 라디오 뭐, TV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데 조선 때에는 죄인을 뭐하다 풀어주다의 의미였어요. 춘향전 한 대목을 보게 되면 이몽룡이 암에 와서 출두해 하고 딱 오고 나서 어, 벼저돌 잡아두고 옥형리 옥을 담당하는 형리를 불러서 무죄자 방송할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옥을 담당하는 그 형리를 불러다가 죄인이 누구 누구 있냐? 어, 그 무죄자, 그럼 죄가 없는 애들뭐하자 방송 풀어준다라고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춘향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당시에 방송은 죄인을 모아다 풀어주다의 의미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수작이에요. 그냥 술잔을 주고받는 거였는데 어, 막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여서 수작이야? 뭐 이런 걸로 의미가 뭐였다 바뀌었다가 되겠어요. 되셨성. 자, 그래서 역사성은 일단 여러분 일 단계는 일 단계는 이거죠. 음, 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 모한다. 발전을 한다. 어, 요게 일단 1단계가 돼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성장 발전한다는 1단계가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예, 축소와 확대와 이동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셔요. 연습 문제예요. 다음 중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치갑은 의미가 확대된 거다. 맞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가 재료가 확대가 된 거니까 맞는 말. 세수 손을 씻다해서 얼굴을 씻다로 의미가 모대었대 뭐 확대되었대 어때요? 괜찮아, 그렇죠? 자세 번째, 놈은 일반 백성에서 남자의 낮춤 말로 의미가 모대었대 뭐 이동 되었다라고 했는데 들렸지, 그렇지? 이동이 아니라 모대야 뭐돼 여러분? 그렇죠, 축소가 돼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연습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 번이 정답이 되고 마지막 우주선 휴대폰 새롭게 생긴 말이니까 당연히 신생 역사성이 얘가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었어요.